파이널 파이터에 등장했던 가이, 코디,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에 등장하면서 같은 세계관이 되었는데요. 먼저 가이의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이는 전국시대로부터 내려온 무신류의 39대 계승자입니다. 무신류 인술이란 악을 처단하는 것을 신조로 삼으며 세상을 어지럽히던 여러 악인들이 무신류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처단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가이가 계승하긴 했지만 그도 처음에는 불량 청소년이었죠. 하지만 겐류사이와 제쿠를 스승으로 만나면서 갱생이 됩니다. 겐류사이는 보수적인 스승이었지만 제쿠는 개방적이었는데 무신류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가이에게 미국으로 수행을 떠나라고 합니다. 스승의 명령을 받은 가이는 미국 메트로시티로 오게 되었고 절친인 코디를 만나게 됩니다. 메트로시티의 시장 마이크 해거의 딸이 코디의 여친이었는데요. 매드기어라 불리는 갱 조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드기어 소속으로 현재 스트리트 파이터에도 활동 중인 소돔, 노렌토, 휴고, 포이즌, 아비게일 등이 있죠. 가이는 무신류의 정신으로 악을 소탕하고 다른 악을 소탕하기 위해 사라집니다. 다른 악은 바로 섀도르의 총수, 베가였죠. 로즈가 베가에게 납치당하는 것을 구해주기도 하는데 이를 보고 많은 팬들이 가이와 로즈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하지만 가이는 겐류 사이의 딸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무신류 인술은 미래에도 계승되는데요. 캡틴 코만도에 나오는 가이의 후손 쇼가 무신류를 계승 중입니다. 이번엔 코디 트래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메트로시티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에선 범죄자가 되어버렸는데요. 평화로운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해 싸움을 반복하였고 심심하면 타로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여자친구도 떠나버리죠. 경찰들이 코디를 못 건드는 건 시장인 마이크 해거의 배려입니다. 가이는 코디를 갱생시키기 위해 섀도르와 싸우자고 제의하는데요. 코디는 그저 싸우고 싶어서 함께하게 됩니다. 해거도 코디를 포기하지 않고 갱생시키려 노력했는데요. 결국 메트로시티의 새로운 시장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으로서의 삶을 적응하지 못해 다시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런 막장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투표 5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세계관 내에서 강력한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제로 시리즈에선 상대방을 죽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갑을 차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류를 이긴 전적도 있죠. 물론 가이도 강하긴 하지만 인기는 코디보다 낮습니다. 다음 편은 매드기어 소속이었던 악당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